원래 밥이랑 먹으려고 했는데 곤약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밥에 메밀면 삶았어요. 오늘은 가리비 먹을 거예요. 지난번부터 그 가리비 치즈구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 마켓컬리에서 할인하길래 바로 샀습니다. 가리비 이렇게 30분 정도 재워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케일 주스를 만들어 먹고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바풀아, 너왜 이렇게 커졌어? 내가 부를 것 같기는 한데. 초장도 조금 가져왔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은 2시 6분이고요. 오늘은 바풀이랑 같이 카페 가서 영상 작업하고 오려고요. 요즘에 집도 추워가지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나가서 영상 작업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 해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안녕. 약간 그 눈이 맛있게 먹어. 저는 편집할 거고 언니는 책 읽을 거.
우리 쌈채소들이랑 이거는 엄마표 생채, 파김치, 깻잎, 뭐 깻잎김치 그리고 이거는 가장아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그냥 먹어봐요. 이렇게 너무 먹고 싶었어 갑자기 수육이. 이번에 커피. 뽀뽀하니까. 금방 먹겠다. 지금은 8시 22분이에요. 오늘도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기로 해가지고 배드민턴 치러 지금 나가려고요. 다행히 어제보다 춥지 않아서 운동하다 보면은 또 더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가지고 다녀올게요. 짠. 오늘 바풀이랑 애견 카페에서 놀다 올 거예요. 이 가방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직접 제작한 건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이 제품이랑 유리컵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지금 바로 애견 카페 나가볼게요. 마루야! 마루! 바풀이! 들어와.
말이 뭘지. 잠깐만 꼬집거리 좀만 빌려줘요. 절반은 비빔밥 해먹고 절반은 내일 비빔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구독자 20만을 맞아서 제가 직접 제작한 유리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제품을 총 20분에게 보내드릴 거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정보 기입해 주시고, 나머지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도 높은 유리컵이어서 너무 좋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갈 때 딱 좋은 크기의 가방이에요.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참여 기간과 방법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까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한 번씩 더 남겨놓을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